네, 오늘도 네 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들,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지주입니다. 먼저 12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글로벌 은행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. 이와 함께 국내 주식에 있는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KB금융지주는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6만 6천 원대까지 10%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. 일단 실적도 좋습니다. 실적은 1조 원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순이익이 1조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매력 포인트가 여럿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라는 점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시에 이 주요 주주로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양행입니다.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폐암치료제 렉나자에 대한 이 영업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렉나자 전담팀이 이번 달에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종합병원의 담당자가 팀장으로 나오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현재 나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번에 있을 이 암학술대회에서 적극적인 항암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사 가운데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제약사이기도 합니다.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요. 현재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면서 평균 목표 주가 8만 6,100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SKT입니다. 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 곧 발표될 개편안의 핵심은 이 분할 방식인데요. 이 실적보다는 현재 증권사에서는 지배구조 이슈에 주목을 하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. 이 실적은 컨센서스로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SKT를 계속해서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디톡스입니다.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. 6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. 유상증자로 조달된 이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지난해 매출도 좋지 않았습니다. 1,400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30% 넘게 하락한 수치입니다.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좋지 않은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현재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